각 학교 단위로 운영 중인 학생 통학 버스가 내년부터 교육지원청 통합 운영으로 바뀝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초중학교 통학 버스 임차 계약 당사자를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하고 권역별 통학 구역을 설정해 공동 운행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학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는 각 학교에서 차량을 신청해 현장 체험 학습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